올해 국내 출시가 확정된 모 브랜드의 SUV가 주목받습니다.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도 쓰이는 모델인데요. 그 어떤 자동차와도 닮지 않은 개성 넘치는 디자인과 품질, 그리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눈길을 끄는데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브랜드 DS는 스텔란티스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1919년 설립된 시트로엥의 서브 브랜드로서 2009년 설립됐지만 5년 만인 2014년 독립되었고 아방가르드의 정신이라는 슬로건을 가져 뼈대부터 예술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름인 DS는 남다른 정신 혹은 독창적 시리즈의 약어라고 알려졌죠. 국내에서 한불 모터스가 이제 사라졌기에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직접 운영하며 오늘의 주제 DS7은 DS의 대표 SUV입니다. 기존에 국내 출시된 DS7 크로스백의 페이스리프트로 이젠 크로스백이라는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신형 모델이 방탄 기능을 입고 프랑스 대통령의 의전 차량으로도 운행 중임이 확인됐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전장 4,590mm, 휠베이스 2,730mm를 가졌으며 투싼보다 4cm 짧은 준중형 SUV입니다. 다만 라인이 시원시원하게 뻗고 요소들의 면적이 넓어 덩치가 중형급으로 커 보이죠. 전면부는 뭔가 익숙하면서도 독특한데요. 아우디가 떠오르는 초대형 육각 그릴은 칼같이 각졌으며 중앙으로 올수록 작아지는 마름목골 크롬 그래픽이 재미있습니다. 크롬에 둘러져 조금 옹졸해 보이던 구형 그릴과는 아주 다르죠. 날카로운 픽셀 LED 비전 3.0 헤드램프는 전방 380m를 밝게 비추는 매트릭스 헤드램프이며 그 아래 수직형 DRL이 아주 독창적입니다. 마치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이 라인은 레이저 가공과 33개의 LED를 사용했으며 DS 라이트 베일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단어 그대로 면사포의 움직임을 닮은 그래픽이네요. 다소 뜬금없는 가로줄 크롬 라인이 배치된 범퍼부는 프랑스차 특유의 기묘한 느낌입니다. 측면부는 전륜 구동임에도 후드를 길게 뽑아 후륜 구동차의 맛을 최대한 냈습니다. 루프 라인이 서서히 떨어지고 측면 유리도 서서히 좁아지게 만들어 쿠페 같은 날렵함이 느껴지네요. 앞뒤 펜더에서 날렵하게 새겨진 캐릭터 라인은 속도감을 느끼게 하고 바디의 볼륨감을 더 강조해줍니다. 차체 하단과 휠 아치의 플라스틱 클래딩은 SUV의 역동감이 보이고 최대 21인치의 알로이 휠이 지원됩니다. 후면부엔 좌우가 이어진 테일램프가 눈에 띄며 DS 오토모빌 레터링이 중앙에 새겨졌습니다. 테일램프의 그래픽은 마치 수공예품처럼 정교하고 날카로워 디테일이 살아있고 독특하네요. 와이퍼가 상단에 숨겨졌다면 더 깔끔했을 것 같습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재미있는 건 트렁크 도어가 후면 전체가 열리는 쉘 타입이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SUV는 테일램프를 두 개로 쪼개며 후면 일부만 열리지만 쉘 타입은 하나의 완전한 램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랑스차다운 예술병이죠. 그런데 이런 집착이 좀 의미가 없는 게 이런 쉘 타입은 트렁크가 열린 상태에서 테일램프를 볼 수 없기에 이 붉은 비상용 램프가 범퍼에 붙습니다. 예쁜 테일램프를 단 대가로 못생긴 6포를 범퍼에 붙여버린 건데 전 이쪽이 더 별로네요. 머플러는 사각의 듀얼이부터 꽤 시원하고 보기 좋습니다. 두 번째, 실내입니다. 안정적인 맛보다는 화려한 디테일과 풍부한 개성이 느껴지죠. 보수적인 최신 일본 차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무늬의 나파 가죽과 알칸타라가 채택됐고 12.3인치 LCD 클러스터와 기묘한 4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시선을 끄네요. 둥둥 떠있는 12인치 역사다리꼴 디스플레이 역시 재미있습니다. 클로드 파리 기오쉐 패턴이 새겨진 버튼류나 진주 스티치가 프랑스산 수공의 품을 보는 듯하죠. 얼음 블록을 이어붙인 듯한 시트도 꽤 웅장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지원되고 나이트 비전 기능도 탑재했네요. 2열 공간은 패밀리 카로 써도 충분한 수준이며 트렁크는 기본 555리터, 6:4 분할에 2열을 접을 시 1752리터까지 확장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드립니다. 가솔린 1.2L 3기통 터보 엔진이 130마력을 발휘하며 8단 변속기로 전륜을 돌립니다. 두 번째 가솔린인 1.6L 4기통 터보는 225마력을 발휘하며 마찬가지로 전륜입니다. 디젤 엔진에선 1.5L 4기통 터보 엔진이 투입돼 130마력으로 전륜을 돌립니다. 이 밖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4.2kW시 배터리로 최대 360마력의 힘과 4륜구동 0-100 5.6초를 내며 전기 모드에선 WLTP 기준 65km 정도 운행합니다. 7.4kW 충전기로 완충에 2시간 정도 소용되죠. 이 중 어떤 모델이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현행 DS7에선 가솔린 모델이 국내 수입 중입니다. 이 밖에 레벨2 반자율 주행과 카메라 제어 액티브 서스펜션도 탑재되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올해 하반기 출시가 확정됐으며 현행 모델 대비 훨씬 세련되지고 좀 더 상식적인 디자인을 가져 개선된 실적을 기대 중입니다. 차량가는 국내에서 5천만원 중반대 시작을 점치고 있죠. 이 정도 가격이라면 DS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DS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